오늘은 게이밍 셋업, 영화 셋업 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있는 화면 본기와 조명 세팅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 고비나 필립스 브랜드가 아닌 독특한 RGB 게이밍 조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나노리프 브랜드의 신제품 나노리프 4D 제품입니다. 현재 TV 화면 동기화의 경우 대부분 필립스 제품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셋업을 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워낙 비싸서 시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제품으로 예전에 가성비 제품도 소개한 적 있었지만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이 나노리프 4D의 경우 반응 속도, 화면색 분할, 그 외 다양한 기능까지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줘서 이 가격대로 이만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은 아마 찾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조명 싱크를 하는 방식이라 어떤 화면이든 화면 동기화가 가능하고 설치나 세팅도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TV 화면 동기화 조명 세팅을 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걸로 입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는 만큼 단점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구성품부터 볼까요? 제품은 현재 TV용으로 제작이 되어서 모니터 부착보다는 TV에 부착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현재 65인치, 85인치 두 가지 모델로 나왔고, 그 사이즈에 맞게 후면에 부착되는 라이트 스트립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65인치 모델이라 스트립 길이는 약 4m고 85인치는 5.2m였고요. 그럼 더 작은 사이즈의 TV, 모니터에 부착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스트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가위 표시가 된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자르면 잘린 길이에 맞게 다시 매핑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부착은 가능하지만 스트립을 잘라야 해서 조금 아깝다는 느낌이에요. 뭐 그럼에도 워낙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니 이건 각자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립 후면에는 부착할 수 있는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스트립 조명에 사용되는 끈적임이나 이물질이 남는 양면 테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부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스트립 부착 시 곡선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브라켓이고, 같이 동봉되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끝부분에 부착해 TV 후면 모서리 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건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양면 테이프도 쉽게 제거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 동기화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카메라고,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마운트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경우 마운트에 장착해서 TV 상단에 부착해 사용해도 되지만 카메라 자체에 작은 스탠드가 탑재가 되어서 TV 앞 테이블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TV 상단에 부착해서 쓰는 제품들 꽤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화면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은근 거슬리는 부분이라 아래에 세팅하는 방식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설치했을 때 전혀 눈에 거슬리지 않았고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컨트롤러와 국내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정발되었더라고요. 자, 그럼 설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설치하면서 하나 단점이 있었는데, 이 스트립 양면 테이프 접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스트립 두께도 꽤 있다 보니 평면에서는 그래도 잘 부착이 되는 편인데 모서리 휘어지는 부분은 브라켓 때문인지 잘 붙지 않더라고요. 뭐 덕분에 나중에 제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잘 안 붙는 영역은 실리콘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는 끝났는데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전용 앱을 설치해서 앱에서 세팅도 해줘야 됩니다. 나노리프 앱 설치 후 설명서나 제품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페어링을 해주면 카메라 위치 설정이 나오고, 카메라 위치 설정까지 하면 라이트 스트립 보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뒤에 부착된 스트립 조명에 모서리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앱 화면을 보면 각 모서리의 사각형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부착된 스트립의 조명이 나오면서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그럼 아래쪽 다이얼을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조명 위치가 이동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각 모서리마다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착된 카메라가 TV 화면을 캡처해 띄워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동기화 화면 영역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총 6개의 점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점은 가운데, 각 모서리 점은 모서리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카메라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TV 화면이 왜곡되어 촬영이 되지만 각 점 위치만 화면 안쪽으로 잘 잡아주면 색상 표현 잘 됩니다.
여기서 팁을 조금 드리면 카메라 각도, 거리, 점 위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큰 차이는 안 느껴져서 이왕이면 거슬리지 않게 저처럼 TV 화면 바로 앞쪽에 부착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각 점 위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곡된 화면인데도 정확도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각 점을 너무 TV 화면 끝부분에 하지 말고 살짝 안쪽으로 위치하는 게 좀 더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팅은 끝났습니다. 앱에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 일단 영역별 색상 표현, 색상 정확도, 딜레이 이런 게 가장 궁금할 테니 그것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색상 정확도나 영역별 색 표현이 꽤 정확하죠. 심지어 딜레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딜레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색상 정확도나 영역별 색 구분, 딜레이 이런 거는 솔직히 불만 없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능을 좀 더 볼까요? 보시면 밝기 조절, 전원 온오프 가능하고 기본, 4D, 장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은 말 그대로 그냥 단색 표현이고 장면은 기존 나노리프 조명 제품에서도 사용했던 다양한 스타일의 조명 팔레트입니다. 인테리어 무드 등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4D, 이게 핵심인데 미러 모드도 총 4가지가 있죠. 1D, 2D, 3D, 4D.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차이인가 했는데 그냥 조명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4D를 선택해야 아까 제가 보여드린 효과처럼 영역별로 정확하게 색상이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건 차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4D가 훨씬 정확하죠. 그리고 리듬은 소리에 반응하는 조명 효과입니다. 아래쪽 싱크 플러스는 만약 나노리프 다른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이랑 묶어서 같이 동기화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 나노리프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 활기, 이건 조명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그냥 시네마틱이 딱 적당합니다. 그 이유는 시네마틱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화면이 나올 때 블랙 영역은 조명이 꺼지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BBD의 경우 그 영역을 다른 색으로 채워버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번쩍번쩍 조명이 꺼지고 켜지고 이런 게 싫은 분들은 BBD를 선택을 해도 되는데 실제와 더 비슷한 몰입감은 시네마틱이라는 거죠. 뭐 이건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는 이런 스타일 자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 블랙 화면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리면 블랙 화면이 나올 때 조명이 꺼지고 올릴수록 다른 색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내릴 때는 미세하게 내려갔는데 다시 올릴 때는 일정 수치까지 올려야 인식을 해서 살짝 버그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해볼까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일 것 같은데 나노리프 제품을 소개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단점이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초기 페어링 할 때 연결 문제. 한 방에 연결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초기 페어링 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안 돼서 몇 시간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한번 페어링 시도를 할 때 실패하면 그 이후 계속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어링 시도 시 제품을 못 찾거나 연결 실패할 때 이 방법을 시도해주세요. 일단 전원 버튼과 우측 화살표 버튼을 동시에 약 1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스트립 조명이 번개처럼 반짝거리면서 제품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페어링 시도를 해주세요. 리셋이 된 이후에도 한 방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번 시도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다시 리셋 후 반복적으로 시도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웬만해서는 될 거예요. 참고로 연결할 때 와이파이는 5G 안 되고 2.4GHz로만 연결이 가능해서 이것도 꼭 체크해주시고요. 페어링 연결 오류는 왜 개선을 못하는 건지 진짜 이거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해결 방법 고지라도. 두 번째는 카메라 방식인데 TV 앞쪽에 카메라를 부착해야 되고 카메라랑 연결된 케이블이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됩니다. 즉 부착할 공간이 없으면 설치가 조금 어렵고 지저분한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경우 TV 베이스 바닥면에 테프론 패드를 부착을 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래쪽 살짝 공간이 생겨서 여기로 케이블을 가릴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케이블이 위로 노출이 되겠죠. 깔끔한 셋업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애매한 느낌입니다. 물론 마운트를 활용해 TV 상단에 거치해서 사용할 경우 케이블을 가릴 수는 있는데 이때는 이 마운트 자체가 거슬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앱 사용 시 자잘한 버그입니다. 무언가 설정을 변경할 때 자잘한 오류가 있어서 오류 문구가 뜨거나 설정을 변경해도 다른 기능을 한번 선택해줘야 인식을 하거나 그런 버그가 조금씩 발생해서 이것도 아쉽긴 했습니다. 물론 한번 세팅하고 자주 세팅을 변경하지 않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페어링 부분을 제외하면 딱히 불편한 건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페어링 오류는 대부분 대체 방법을 거의 다 모를 텐데 이건 좀 고지를 꼭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65인치 기준 가격 약 13만원에 이 정도 색상 표현, 딜레이까지 거의 없으면서 필리스 제품 대비 진짜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TV 사면은 전부 다 조명이 나오게 하면서 동기화시키려면 필리스 제품 기준 최소 100만원이 필요하니까요. 심지어 필리스 제품은 HDMI를 통해서 연결된 장치만 화면 동기화가 가능한데 이 제품은 카메라 방식이라 어떤 화면이든 다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DRM 콘텐츠 제한도 문제없고 조명 수명도 25,000시간이라 하루 5시간 사용 기준 14년 사용이 가능하고요. 단점이 분명 있는 제품이지만 확실히 이 가격대로 이런 셋업이 가능한 건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 동기화 세팅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